저도 지금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한다고요. 아리를 좋아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DKG 재찬입니다. 네, 오늘 아레나 업무와 이렇게 예쁜 사진도 찍고 멋있는 사진도 찍어 보았는데 이렇게 앞에 질문 카드가 놓여져 있네요. 여기 어떤 질문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하나씩 뽑아서 이제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요즘 가장 지르고 싶은 아이템은 지금 있는 맥북이 저와 지금 6년을 함께 했거든요. 벌써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요즘 가장 지르고 싶은 아이템은 맥북입니다. 네, 진짜 제가 처음 알바에서 이제 모은 돈으로 맥북을 산 거였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불이 나서 허겁지겁 나가는데 출구에서 속옷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 산다. 근데 속옷이 망사. 아슬아슬한 티팬티, 빈 상자일 확률 50%. 와, 왜 이러시죠 저한테? 저는 3번, 빈 상자일 확률 50%. 만약에 하나 샀는데 빈 상자다? 그럼 하나 더 산다. 나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편리함? 있으면 편한데 없어도 안 행복하진 않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수많은 인파 앞에서 공개 고백 3시간 받기. 네, 단체방에서 정성 가득 담아 쓰인 카톡 고백 받기. 저는 단체방에서 정성 가득 담아 쓰인 카톡 고백 받기. 아랍어로 보내서 번역해야 함. 교수님 혹은 상사와 같이 있는 단톡방임. 8만 대장경 수준의 길이. 저는 3번. 굳이 다 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은 무시하는 걸로.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 2시간씩 늦는 친구. 2시간씩 늦는 친구. 2시간 동안 연락 절대 안 받음. 오자마자 늦어서 미안하면서 웃으면서 넘김. 약속 장소까지 난 2시간, 친구는 5분. 전 1번. 저도 그냥 집 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2시간 늦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 전 그냥 갈 것 같아요. 한 30분 기다리다가. 최강팀의 최악의 선수, 최악팀의 최고의 선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전 최강의 팀 최악의 선수 할게요. 최강의 팀이면 그 크루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고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아직 최악의 선수지만. 사랑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사랑하니까 또 저희 얼마 전에 사랑도둑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사가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아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공연한다거나 뭔가를 보여준다거나 그럴 때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삐지지만 이유를 말해주는 친구. 가끔 삐지지만 SNS에 저격하는 친구. 시도 때도 없이 삐지지만 이유를 말해주는 친구.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함. 자기 전까지 5분에 한 번씩 삐짐. 삐지면 주둥이 대빨 튀어나와서 쥐어박고 싶음. 3번. 꿀밤한데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 올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을 되게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아,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자신에게 믿음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시멘트 이게러라는 작품을 찍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되찾고 아리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지금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한다고요. 아리를 좋아한다고요. 이 대사를 해주고 싶네요. 아레나와 함께 질문도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항상
너무 많은 응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TKG 재찬이 될 테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